기도를 가르치는 문맥을 보면은 기도의 그 빈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게을르지는 않았는지, 시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구와 다투지 않았는지, 너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나가서 즐기느라고 시간 다 뺏기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반성해야 돼.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수시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돼요. 수시로 기도하라.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세 개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과 신앙에 관한 기도가 세 개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예요?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죄악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청원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죠. 이걸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모든 필요들이에요. 필요들. 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 혹은 미혹에 지지 않고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진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